자, 그러면요. 저희 오늘 처음 아마 함께 해주신 분인 것 같습니다. 교보증권의 사영관 차장님 네. 모시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사영관 차장님. 네. 아, 전함이 아주 독특하십니다. 네, 사시죠. 네. 자, 우리 사영관 차장님은 네. 주로 전문적으로 하시는 게 어느 쪽이라고 저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아, 저는 원래 이제 그 지점 영업을 하다가요. 네. 이번 연도에 그 스마트 영업부라고 해서 비대면 네. 네. 중심으로 해서 좀 업무를 강화시켜라 하고 네. 부서를 하나 만드셨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쪽으로 좀 발령을 받아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아무래도 고객들의 투자 전략 같은 것에 조금 더 민감하게 움직이실 가능성이 예, 아무래도 좀 더 그래야 될 것 같고요. 대고객 네. 상대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투자자분들의 마음도 잘 헤아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야죠. 이런 상황에서는 또 어떻게 네. 대응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뭐 조언도 아마 평소에 많이 들으셨을 텐데 네. 오늘 또 방송을 통해서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일단 오늘은 이제 장이 그래도 좀 괜찮게 갔고요. 네. 엊그제 좀 세게 갔고 어제는 뭐 약하지만 어쨌든 뭐 큰 하락은 없었고 네. 이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다시 이제 우리 장이 좀 사는 건가? 이런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아, 네. 바닥 찍었나 하는 분들 이런 분들께 어떤 답을 좀 주시겠습니까? 이게 참 예측이 어려운 단계로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기본적 분석도 하고 기술적인 분석도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드렸던 말씀이 코스피 120주선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라고 기술적인 분석을 한번 해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지지를 받았고 코스닥도 120주선까지 내려갔어요. 일봉상으로 지지선이 없었던 구간이었고요. 전부 다 무너진 상태에서 거기가 무너지면 한 번 더 레벨 다운을 시켜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1월 마지막 주에 그 지점을 지지를 받았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위험해 보입니다. 코스피보다는요. 코스닥이 지금 역대급 매도가 외국인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2008년도에 일어났던 금액의 거의 지금 70% 80% 수준으로 코스닥을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더 위험하다라고 보이고요. 그런 시그널이 오늘도 일단은 이번 주에도 120주선을 또 무너뜨리는 그 파동이 나왔었는데 밑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오늘 양봉을 냈단 말이죠. 그래서 네. 일단은 기술적인 지지를 받았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많다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들도 있고요. 다음 주에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일단은 뭐 연은 총재들의 또 연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네. 얼마나 더 지금보다 연준이 매파적으로 변할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상당히 네. 시장은 변동성을 위아래로 크게 키울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항상 뭐 저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말씀을 드릴 때에도 지금은 너무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에는 좋지 않은 그런 지수대라고 보고요.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보수적으로 접근하라는 거는 네. 그러니까 액션을 취하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저 현금을 만들으라는 얘기인가요? 네, 현금을 많이 가지고 계시면 좋을 텐데 그런 네. 분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전부 다 이제 많이 고점 대비해서 밀렸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자본을 막 투입을 하시고 네. 레버리지를 막 쓰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바닥인 것 같아서 샀는데도 레버리지 2.5배 신용으로 사버리면은 반대 매매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되 트레이딩에 특화된 분들이 아니시라고 하면은 지금은 일단 매매를 안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가만히 있을까요, 일단?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액션도 하지 말고 네. 일단은 연준 쪽에서 금리 인상을 확실하게 시그널을 보여줄 때 네. 25bp씩 슬로우하게 강도를 세지 않게 올릴 거다. 이런 시그널이 아예 확정 지어서 못 박아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시장이 어떤 금리 상승을 이겨낼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다시 한번 성장성을 보일 업체들이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네. 그전에 미리 우리가 어떤 외국인과 기관들보다 앞서서 움직일 필요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혹시 그럼 지금 시장이 좀 네. 제일 뭐 두려워한다 혹은 좀 제일 조심조심하고 있다 제일 네. 큰 변수로 보고 있다고 한다면 금리 쪽입니까? 아니면 뭐 전쟁은 리스크가 좀 많이 그래도 감소되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조금 감소가 된 부분은 있는데 이게 불확실성이거든요. 네. 어디에서는 칠러 내부 세력들의 공격을 했다라고 또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어디에서는 러시아 군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철수를 다 해버렸다. 이런 것들이 혼재돼서 나오니까 저로서도 굉장히 판단을 하기가 어렵고 투자자분들은 더욱더 혼란스러우실 것 같거든요. 이런 혼란 속에서 변동성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트레이딩에 좀 특화된 분이 아니라면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계시라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쉽지가 않아요, 사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예, 지금 막 네. 가는 예를 들면 네. 뭐 음식료나 리오프닝 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면 네. 쟤네들 지금 앉아보면 리오프닝 다 되고 나면 나 또 못 살 것 같은데 이런 느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느낌은 있는데요. 이게 개인들이 외국인과 기관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네. 항상 가진 돈을 가지고 항상 수익을 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시장에서 편안한 시장에서 수익을 내시면 되는 거라는 말이죠. 야구로 좀 비유를 하자고 하면은 공이 스트라이크 존으로 들어올 때 편하게 좀 배트를 휘둘러서 치셔야지 이게 정말로 사사구나 볼처럼 들어오는 걸 억지로 막 이런 식으로 갖다 맞출 필요 없잖아요. 네. 편안하게 그냥 이 자세에서 그대로 네. 맞추는 이런 액션이 필요한 건데 굳이 우리는 계속적으로 의무적으로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 주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강점을 살리셔서 지금은 그 매매 묘를 좀 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억지로 네. 수익 내자고 수익하다가는 헛수익 네. 나온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요. 좋은 장에서도 사실 꾸준하게 수익 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나한테 딱 맞는 공만 쳐도 수익 내기가 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괜히 엉뚱한 공까지 치다가는 네. 내 돈 다 날아간다? 네.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해서 한마디만 좀 더 네.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것들이 좀 선반영을 많이 했다라고 보여요. 이게 굉장히 고PER를 받고 있거든요. 항공주라던가 지금? 여행 같은 것들. 네. 이것도 지금 당장에 내는 실적들이 아니고 네. 향후 2, 3년 내 낼 실적을 갖다 끌어다 쓰고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고PER를 받기 위해서는 실적의 연속성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실적 연속적으로 내기는 네. 쉽지 않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이미 코로나가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네. 정말로 내가 여행을 가고 이런 모아놨던 자금들을 보복 소비를 이미 다 해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명품을 사고 하나에 뭐 100만 원 넘는 패딩 같은 것들 네. 사면서 다 소모가 됐는데 네. 금리는 올라가니 이미 영끌에서 모았던 돈들에 대한 부담은 더 커지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일회성으로 정말로 나 코로나 끝났으니까 이거 기념해야 돼 하고 한번 크게 질를 수는 있어요. 네. 그 다음이 뭐냐는 거죠. 네.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이라든가 중국 대비해서 내수 시장이 작기 때문에 네.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떴다 그 체류해 있는 시간들을 보고 이제 LCC들이 접근하는 방법이 처음에는 국내 노선으로 접근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결국에 원하는 거는 수익성을 위해서는 동남아나 이런 쪽에 노선을 해서 장기 시간 떠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제주도를 갈 때 김포에서 떠서 가는 거나 부산에서 가는 거나 시간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죠, 그냥. 뭐 그렇겠죠.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수익성이 국내 노선은 좋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내수만으로 감당이 될 거냐. 그렇다고 네네네. 국가 간의 이동이 한순간에 빠르게 풀어지겠느냐. 그것도 쉽지 제가 않다. 볼 때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일단 네. 이미 내수을 떠나서 올라가고 있는 리오프닝 관련주에는 네. 그냥 쳐다보시거나 또 트레이딩에 특화가 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지금 올라가는 거는 수급적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네네. 투신 같은 곳들에서 자금을 밀어 넣으면서 단기간에 올리는데 이게 과연 언제까지 계속 될 거냐 이런 얘기죠. 네. 그런데 이제 뭐 네. 말씀 들어보니 사실은 다 맞는 말씀인데 네. 그렇게 따지면 개인들이 과연 내 마음에 맞는 공이 올 때가 과연 지금까지 있었나? 그러니까 저 코로나 때 한번 다시 되돌아보면 네. 코로나 때 그때 막 미친 듯이 떨어졌어요. 네. 그다음에 V자 반등이 오는데 네. 사실은 그때 사면 됐는데 야 이게 반등이 지금 나오긴 나왔지만 이게 계속 가겠어? 지금 코로나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네. 그래서 한 며칠 또 보내요. 또 더 올라와. 이제 오를 만큼 오른 거 아니야? 그래서 또 냅뒀더니 또 더 올라가. 네. 그렇게 해서 그냥 어버버버 하던 새 이제 다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진짜 나한테 편한 장이 왔나 보다 하고 사면 이제 그때는 네. 이미 다 오를 건 다 오르고 저 이제 다시 이제 뭐 무슨 기계적 무슨 저 반락이 나오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네.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경험상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지금 안 들어 꽤 많이 지금 현재 떨어지긴 했는데 네. 이 상황에서 안 들어가고 기다리는 게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너무 크신 거죠. 아,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지금은 좀 기다리는 게 맞다고 아니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불확실한 요소들이 완전히 해결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음 주에 만약에 정말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 번 더 대두가 된다. 그리고 네. 월요일에는 이제 미국 시장이 열리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나 어떤 대외적인 요건에 의해서 시장이 한 번 더 흔들려서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적인 지지선 120주선을 무너뜨리는 파동들이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에 의해서 나온다라고 했을 때 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 번 더 레벨 다운 시켜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코스닥은 800대 초반 그리고 코스피는 2500
정말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바닥을 찍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무리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느냐. 왜냐하면 항상 주가나 경기는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걸릴 뿐이지 결국에는 타이밍이 또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고 남들 다 벌었는데 나만 소외돼 있어. 포모 증후군이라고 하죠. 남들 다 영끌해서 정말 3배, 4배, 10배 수익 냈는데 나는 그동안 뭐하고 있었던 거야 대체. 그렇죠. 이런 생각에 무리하게 뛰어드시면은 결과적으로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게 어떤 기본적이라던가 자기 공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단지 남들에 비해서 나는 수익을 못 내고 있다라는 소외감 때문에 뛰어드는 거는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혹시 그 이제 시장에 계속해서 이제 막 보고 계실 테니까 네. 우리나라 시장에 뭐 지수에 특히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외국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네. 외국인들이 언제쯤 들어오고 나가는지는 이제 계속해서 아마 면밀하게 보실 텐데 네. 최근에 외국인들 움직임을 보면 뭐 조금 약간 감이 오시는 게 혹시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좀 감이 안 와요. 보면은 전기전자 쪽에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좀 꾸준히 사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게 또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지금같이 금리 인상을 이제 거의 뭐 확정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 자금들을 달러로 환전해서 나가는 상태에서 유동 자금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렇다 보니까 짧게 순환매를 시키면서 수익들을 단기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외국인들이?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섹터를 지속적으로 사서 그것만 올리기에는 상당히 자금의 규모도 예전보다는 축소가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어떤 때에는 전기전자 며칠 사는 듯 하다가 또 삼성전자 엄청 팔아대고 네. 다시 사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만약에 외국인들이 특별한 어떤 방향성이 없이 있다면 네. 남은 건 이제 또 기관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기관도 역시 뭐 방향성이 없어요? 아니면 기관은 좀 어느 정도? 아, 기관이 사실 오늘 빼고 전일 이틀을 조금 제가 살펴봤는데 네. 기관들이 그동안에는 금융투자나 연기금 쪽에 어떤 차익거래들이 들어왔거든요. 굉장히 단기적으로 사고팔고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틀, 3일 전부터는 투신 쪽에서 자금들이 조금 유입이 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코스피 네. 쪽으로요. 근데 그게 좀 지속이 될 줄 알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매수 금액이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화학이라던가 이런 쪽에서는 오히려 매도가 나왔고 전기전자 쪽은 투신 연기금 이런 쪽들 금융투자에서 모아가는데 오히려 또 외국인들은 천억 가까이 매도를 했거든요. 네. 이만큼 시장에 대해서 조금 불확실성이 잔존을 하다 보니까 확실하게 방향을 잡지 못하고 빠른 순환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리오프닝 관련된 어떤 화장품 관련주들 이런 쪽들로 수급들이 들어와서 빠르게 굉장히 가파른 각도로 올라가요. 화장품주들 보시면은 네네. 이게 투신들이 집중적으로 살 때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어떤 클리오라던가 코스맥스 한국콜마 이런 것들 보시면은 가파른 각도로 시장 대비해서 올라가는데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또 다른 섹터로 움직여서 자금들이 빠질 때에는 급등했던 만큼 또 급락을 산 모양으로 만들어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네. 참 그 저희 시청자분들의 성향이 참 다양하다는 걸 오늘 다시 한번 채팅창 보면서 느끼는데 예전에 이제 장 좋게 보는 분들 야 저 기관들 저거 다 자기네 거 팔아먹으려고 저 나쁜 놈들 이런 분들이 이제 많다가 오늘은 또 좀 사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러니까 개인들을 못 사게 해놓고 지네들을 살려고 그런다고. 아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항변을 드리면은 그런 네. 그 방송 출연할 때 얘기들 많이 하세요. 네네. 너는 기관 관계자가 아니냐. 근데 저 기관 관계자 아니에요 여러분. 기관 관계자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네. 개인 비대면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고객들 자산을 관리하는 일이 제 업무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은 개미들의 자산 물론 이제 어떤 금액상의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기관 편에 서서 공매도 치고 막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뭐 이제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쓰신 분들이 네. 있는 거 뭐 그런 것도 우리 다 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이번에 한번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늘 또 네. 그런 의심의 눈초리는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아, 네. 네. 자, 그러면 하여튼 외국인은 특별한 방향성은 없고 지금까지는 이제 단타 네. 뭐 이렇게 짧게 아마 끊어가는 것 같고요. 기관도 사실 딱히 뭐다라고 얘기하기 좀 애매한 네. 상황이고. 아, 예, 기관은 더군다나 방향성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나마 투신이 조금 움직이다가 네. 과연 이게 계속적으로 이 방향으로 움직일 건지도 확신이 없는 상태고요. 네. 나머지 금융 투자나 연기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차익 거래만 짧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는 그러면
뭐 이렇게 개인이 뭘 해서 좀 이익 보고 네. 이런 게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가만히 있어야 되죠. 아, 네. 그래. 일단 뭐, 시장의 방향성이 네, 정해질 때까지는 뭐 좀 하고 싶은데. 하고 싶으세요? 네. 하고 싶으시면은 그나마 네. 지금은 제가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게 저는 항상 이제 숲보다는 나무 사랑 자연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개별 종목 아. 수급이 들어오는 개별 종목. 네. 오늘 같은 날에도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없지 않아요. 네. 이런 것들 사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 끝나고 나서 한숨 쉬시고 오늘도 빠졌네 이렇게 푹푹 그러실 게 아니라 장 끝나고 나서 분석을 하셔야 돼요. 과연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무엇을 샀나. 제 아. 화면에서는 이제 교보증권 화면이기 때문에 각각 쓰시는 증권사 HTS가 다 다르시잖아요. 네네네네네. 화면 여기 위에다가 검색창에다가 쳐보시면은 원하는 거 웬만한 거 다 찾으실 수 있어요. 그 정도 노력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수급들이 다만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한 방향으로 한 섹터에 들어오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수급들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매일매일 순간순간 체크를 지금은 트레이딩을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그 정도 노력을 기울여서 하셔야 될 거고요. 뭘 검색하면 나와요? 네? 뭘 검색해요? 잠깐만요. 제가 오늘 잠깐 다른 방송을 하고 와가지고 아직 체크를 못했는데 네. 저희 화면에서는 0416이라는 화면이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외국인 기관 매매 상위가 나옵니다. 아, 예, 매매 여기 보시면은 상위 뭐 한 100등까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쭉 이제 기관에서 무엇을 많이 샀고 외국인들이 무엇을 많이 샀고 거래소에서 무엇을 샀고 코스닥에서 무엇을 샀고 봐야 된다 이거죠? 예, 이런 데 보시면 오늘 올라온 게 아. 아모레퍼시픽 이런 것들 정말 천대받던 종목이거든요.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130억을 기관에서 매수를 했죠. 네. 그렇다고 하면 이제 투자 동향을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화장품주가 왜 올랐는지 답이 딱 나와 있죠. 투신 연기금 쪽에서 위주로 해가지고 기관들이 물량을 밀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차트를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아모레퍼시픽 차트가 나오는 거예요. 바닥을 짚고 15만 원대에서. 거기다가 121선까지 강력하게 돌파를 해놓은 상황에서 정말 여기 매물 때 한 20만 원 정도만 수급이 계속 붙어주면서 올라간다고 하면은 네. 아모레퍼시픽은 추가 상승 여력이 단기적으로는 더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좀 분석을 하는 그 습관을 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 끝나고 나면 외국인들 또 기관들은 뭘 많이 산다 네. 일단 한번 쭉 살펴보고 네. 그렇게 장 끝나고 해야 될 거 있으면 좀 지금 몇 개 좀 주세요. 그러면. 이거는 장 끝나고 해야 될 거고요. 네. 이제 장중에 뭐를 사는지 좀 궁금하잖아요. 이거 가집게 화면 꼭 보셔야 돼요. 매매를 하실 화면. 분들이라고 하면은 네. 이것도 가집게 동향 쳐보시면은 각 증권사별로 다 있을 겁니다. 저희 화면에서는 0468이라는 화면인데 네. 아모레퍼시픽 쳐보시면 외국인들 아침에 9시 25분부터 하루에 총 5번이 나와요. 가집게가요. 여기 보시면 외국인들이 일단 10시부터 보시는 게 제일 확실해요. 네. 왜냐하면 9시 25분에는 외국인들은 나오는데 기관들은 집계가 안 되거든요. 기관을 같이 집계해 주는 게 10시부터 11시 반, 1시 반, 2시 반입니다. 총 4회가 들어오는데 외국인들 보시면은 16,000주를 이게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거의 맞아요. 네. 왜냐하면 거래소 쪽에서 전 증권사에 똑같이 뿌려주는 것들을 입력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침에 투신 쪽에서는 2,000주 소량 매도가 나왔지만 1시 20분 되니까 2,000주 순매수 누적으로 바뀌었어요. 투신 쪽들이 매수를 연기금도 물량이 늘어나죠. 7,000주로 9,000주까지 늘어나고요. 투신도 2시 반에 4,000주로 늘렸고 외국인들은 조금 줄이는 것 같지만 다시 늘려나가는 모습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종합 적으로 가집계가 종합이 돼서 나온 게 최종 투자 동향 여기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은 매수를 하는 것 같았지만 끝나고 나서 보니까 16억을 매도했어요. 뭐예요? 2시 반 이후로는 샀던 것보다 더 많이 팔았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외국인들의 마음일 것 같고요. 왜냐하면 외국인도 주체가 하나가 아니에요. 네. 여러 군데 외국인들이 모여서 매수 매도를 하기 때문에 순 매수 물량으로 잡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사는 거 갔다가 네. 알고 보니까 팔았다 이거죠. 그렇죠. 이런 하지만 있는 게 뭐 네. 장 중간에 집계라는 그 집계가 네. 전 증권사 거를 집계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일부 증권사 거를 집계를 하게 됩니다. 아, 그것도 전부 다 나오는 게 아닌 게 네. 제가 예전에 이제 리서치에 있었을 때 네. 저희 부서에서 그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다 맞는 건 아니고 이제 큰 추세를 네. 보시는데 좋은 거는 맞고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나중에 지났었을 때 확실한 답을 주는 그런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십게 흐름은 하여튼 뭐 예, 예. 우리가 볼 수 있다. 많이 빠진 증권사들도 많아서 몇몇 증권사들이 모여서 네네. 우리 기관이나 외국인 이런 걸 사고 있습니다라는 걸 집계를 해서 같이 공유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이상의 개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오늘 저도 굉장히 예, 좋은 예. 팁을 또 예, 모르던 부분이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령관님이시죠? 네. 우리 이분은 맞습니다. 사령관입니다. 아, 네. 네. 저도 별명은 사령관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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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요. 네.
네, 그런 가집계도 보면 아마 도움이 좀 될 수 있다. 네, 일단 큰 추세 아까 말씀하셨던 예, 대로 큰 추세를 같아요. 파악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또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뭐 주가인가 네. 시작하기 전에 혹시 뭐 체크할 거 있습니까? 시작하기 전에는 이제 전일 나왔던 뭐 뉴스라든가 공시 이런 부분들 종목별 특이 사항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장 중에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의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장 중에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결국엔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투자자별 전체 업종 동향이 있어요. 이건 실시간으로 또 조회가 되는데 네. 저희 화면에서는 0416이라는 화면이거든요. 이거 열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집계가 나옵니다. 이게 조회를 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장 시작하고 한 3분에서 5분 정도 지나면 집계가 되기 시작을 해요. 네. 그러면 만약에 전일에 안 좋은 이슈가 있어서 정말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죠. 코스닥 같은 경우가 예전에 그 간밤에 일어났던 나스닥의 영향을 그대로 받을 거냐. 일단은 빠지긴 할 건데 빠진 이후에 주요 주체들은 어떻게 움직일 거냐. 이게 궁금한 거죠. 네. 그러면은 빠졌다고 했을 때 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아침에는 조금 사는 모습들이 오히려 나와줬어요. 네.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아, 오늘은 그래도 생각보다는 조금 괜찮을 수 있겠구나라고 일단 생각을 해놓으시고 네. 이거를 저는 한 제가 앉아있을 때는 분단위로 계속 체크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 들이 어떤 업종을 사고 팔고 이게 전체 시장만 보시면은 외국이 납니다. 1,500억을 외국인들이 오늘 팔았지만 이런 경우에서도 집중적으로 파는 게 전기전자가 있을 거고요. 오히려 운수창고라던가 금융 쪽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업종별로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숲이 아니고 나무, 섹터, 종목을 보셔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1,040억을 샀지만 이 중에서 또 매도하는 섹터들, 서비스업 같은 것들은 매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매도를 했으면은 서비스업 쪽에서는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것들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많이 빠져서 기술적인 지시를 받고는 있지만 바닥 신호를 주는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혹시 뭘 사기는 좀 애매한데 뭘 좀 네. 파는 게 좋을 것 같은 섹터는 있습니까? 파는 게 좋을 것 같은 섹터요? 네, 왜냐면 네. 장은 좀 불안하긴 하지만 이럴 때 더 위로 갈 건 별로 없어 보이고 네. 만약에 뭔 일 생기면 아래로 갈 거는 거의 확실해 보이는 그런 뭐 업종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업종의 차이라기보다는 지금은 일단은 기술적으로 다음 주가 이제 좀 고비가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예,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지지선이 깨진다고 하면은 네. 웬만큼 외국인하고 기관들도 매도를 하면서 지지선이 깨졌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특히나 레버리지 사용하신 분들은 그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레버리지를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이게 지수상으로 어느 정도 빠지면은 내 종목이 반대 매매가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는 반대 매매가 나가기 전에 일부 신용 물량을 정리한다던가 이런 부분들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같은 장세에서 레버리지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고 사용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다들 이제 좀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삼성전자 같은 거 1월 11일이었나요? 그때 이제 고점 찍었을 때 윗골이 길게 달면서 장중에 고점 대비해서 종가가 한 7% 낮게 끝났던 적이 있거든요. 작년 1월 말씀하시는 건가요? 올해 지금 이거? 그게 작년 1월이죠. 네. 작년 1월 그 삼성전자 한참 네네 한창 올랐다 고점일 때요. 네. 그때 네. 만약에 고점에서 사셨던 분들은 네. 당일날로 만약 신용을 썼다 라고 했으면은 7% 곱하기 2.5에서 당일날로 한 18% 정도 손실을 보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뒤로도 계속 빠졌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들고도 반대매매 당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런 경험을 진짜 초우량주 정말 글로벌 탑이라고 생각하는 삼성전자에서도 겪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과 같이 불확실성이 상존해 있는 시장에서는 절대적으로 매매를 일단은 저는 안 하는 거를 조금 관망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지만 그래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레버리지 사용은 절대 금물이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손절하는 연습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네. 네. 레버리지를 써도 괜찮을 때도 있긴 네. 있습니까? 네. 레버리지를 저는 안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왜냐하면 이제 고점을 찍고 나서 금리 인상기 들어오면서 어떤 침체장으로 약간 들어오는 그런 신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미국 시장에서 어떤 지표들도 약간의 침체 신호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렇다고 네. 하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과 연동이 되어서 어느 정도 좀 시장에 하락이 시작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구간에서 리스크를 감내하면서까지 레버리지를 써야 되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 위험하다고 보고 있죠. 네. 네. 그 지금 개인분들이 많이 갖고 계신 종목들이 뭐 대략 우리나라 국내장 기준으로 뭐 삼성전자 많이 있으실 거고 현대차도 네. 많으실 거고 카카오, 네이버, 크래프톤
뭐 이런 종목들이 아마 좀 리메이드 최근에 좀 아마 많이 갖고 계신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대체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이제 많이들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 매수 시점이 언제일지는 뭐 각기 다르겠으나 대체로 이제 작년 1월쯤에 네. 많이들 또 아마 사셨다가 설마 이거보다 더 빠지겠어 네. 하다가 이제 계속 그냥 비자발적 장투까지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요런 경우도 역시 지금은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그런 예, 지금은 딱히 액션을 취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지수대 같고요.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반등을 정말로 지지 확인하고 확실하게 올라서는 모습들. 연준에서 이제 25BP 정도 3월 달에 인상하면서 슬로우하게 우리가 예상하는 정도로 금리를 인상하면서 거기다 동시에 양적 긴축의 강도도 우리가 예상하는 정도 범위 내로 들어온다고 하면은 일단 저는 그게 바닥의 신호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네, 오히려 확실하게 네. 금리를 이렇게 올리겠다라고 시장에 공표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 하면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제거하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좀 선별을 해야 되겠죠. 옥석 네네. 가리기는 분명히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실적을 잘 낼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다시 한번 상승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종목들 가진 것들을 팔아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오늘 막 네. 샀어요. 오늘. 네. 오늘 샀어요. 네.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버렸단 네. 말이죠. 네. 아직 뭐 플러스나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오늘. 네. 그러면 그 말씀드리면 지금 빨리 일단 얘는 팔고 다시 한번 좀 관망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 오늘 사셨으면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지수 지점이 오늘 샀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괴리가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 지점까지 혹시나 내려간다와 올라간다를 가정을 해야 되거든요. 내려간다고 했을 때에도 이게 내가 반대매 혹시나 레버리지 쓰신 분들 반대 매매 나갈 정도 아니다. 라고 하면은 그 지점에서 반등을 다시 한번 해주는지 수급들이 유입이 되는지 이런 부분 확인을 하고서 리액션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네. 네 그리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적당히 이런 분위기에 맞춰서 조금 분위기를 즐기시면서 어느 시점에서 빼고 나와서 또 기다릴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예측이라는 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만 네, 대략 그래도 이제 어떻게 갈 건지 본인만의 시나리오는 이제 한 번씩 써보잖아요. 네. 우리 차장님이 보실 때는. 네. 올해 우리 증시가 대략 한 번 정도는 더 미끄러졌다가 상승할 걸로 보세요? 아니면 그냥 이 상태 유지 혹은 뭐 네. 계속 추세적 하락? 뭐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 일단은 추세적인 하락까지는 조금 가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네. 예, 그냥 생각하는 부분들이고요. 네. 일단은 3월 달에 연준 쪽에서 어느 정도 50BP 인상 얘기도 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무리 시장에서 예상하는 측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로 빠른 속도로 강도로 올린다고 하면 시장에 분명히 또 충격은 있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매파적인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세인트루이스 총재라던가 뭐 클리블랜드 총재들이 1월 달에 또 CPI,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 상회하는 수준으로 7.5%가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 부분 때문에 우리는 금리를 빠르게 올려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7월 1일까지는 1%를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클리블랜드 총재가 얘기를 했거든요. 네. 세인트루이스 총재도 한 번에 50BP는 인상을 또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매파적인 분위기들이 아직까지는 연준 전체 위원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분명히. 하지만 점점 더 이런 의견들이 많아지면서 그런 부분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강한 긴축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시장은 다시 한번 발작을 또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네. 아유, 발작 참. 이건 좀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네네, 여러 가지 네네. 의견을 좀 종합을 해보시고 네. 여러분들도 또 스스로 판단을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저희 3프로에 이제 종종 또 오실 텐데 네. 지금 많은 분들은 슬리피 닮았다. 조셉 고든 레빗이다. 네. 퇴계 이황이다. 슬리피는 처음 들어보네요. 3파전이거든요 지금. 네. 어느 쪽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조셉 고든 레빗하고 또 누군가요? 퇴계 이황. 퇴계 이황이요? 예, 그분들은 다 처음 보는 분들이라서 조셉 고든 레빗은 좀 들어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쪽으로 네. 선택하겠습니다. 조셉 네. 고든 레빗으로 가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사영만 차장님과 함께 네. 오늘 쭉 한번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우리 사령관님께서는 우리 사영관 차장님께 또 궁금하신 게 또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너무 잘 해주셨고요. 네. 일단은 주관이 뚜렷하시다라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사실 투자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기 때문에 사실 머뭇거리면 안 되거든요. 과감하게 지금 뭐냐면
어려울 때는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네. 주신 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싶고 네. 또 중요한 건 뭐 어떤 사람이나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주관을 가지고 있어야 네, 네, 네. 행동을 맞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제일 문제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렵고요. 왜냐하면 내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안 되면 빨리 빼면 되거든요. 네, 네, 또 손절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닌 분들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저 뭐 액션 없이 있을 네. 때 네. 그 어쨌든 미래를 또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뭘 준비하고 있으면 그래도 뭔가 상황이 올 때 제일 확실한 좀 네. 플러스가 좀 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주요하게 보는 것들은 지금 2차 전지도 성장성은 명확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런 것들 조금 적절하게 많이 조정받은 것들은 분할 관점으로 한 1, 2등주 이제 다섯 가지가 있잖아요. 양극재, 음극재, 전액, 분리막, 동박 이런 쪽들이 있는데 각 분야에서 1, 2위 기업 정도는 반드시 관심권에 등록을 해놓으시고 전기차의 방향성은 명확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장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한 20% 연평균 성장을 해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강제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만 하는 길이고 우리가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분명히 내연기관차는 전기차로 상당 부분 대체가 돼야 되는 그런 강제적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반드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4차 산업 관련해서도 저는 향후의 성장성을 굉장히 크게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4차 산업에 대해서도 너무 좀 두리무실하게 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라든가 어떤 뭐 그 자율주행 이런 네. 부분들도 될 거고요. 사물인터넷이라든가 로봇 이런 쪽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은 오히려 매매를 조금은 쉬시면서 이런 기업들이 어느 기업들인지 이제 검색해보면 다 나오잖아요. 네네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사업보고서 다트 공시가시면은 사업보고서 다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쫙 검색을 해보셔서 정말로 처음 첫 장부터 끝장까지 토시 하나 빼놓지 말고 정독을 해보세요. 그렇다고 하면은 사업 내용이라든가 전망 이런 거에 대해서 기업들이 다 기록을 해놨거든요. 네. 그런 걸 보시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이 산업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과연 이런 것들이 향후에 정말로 숫자를 내면서 갈 수 있는 기업들인지 이런 것들을 선별하는 그런 공부들을 하시기에 조금 적절한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은 근데 자기 회사 얘기인데 좋게만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업들도 있겠죠. 네. 하지만 그런 기업들의 내용들을 보면서 네. 그 기업을 맹신하지 마시고요. 네. 내가 스스로 인터넷에 보면 요즘에는 자료들이 정말로 잘 돼 있고요. 네. 어떤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 이런 부분들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관점만 보지 마시고 좋은 관점, 나쁜 관점을 종합적으로 보시면서 과연 이게 향후에 정말로 숫자를 낼 수 있는 큰 글로벌 빅트렌드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나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내 역량을 키워나가는 시기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게 결국에 미래의 먹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은 막 뭘 사고 팔고 하는데 집중하기보다는 네. 그래서 가격 오르고 내리는 거에 막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고 계속 저 매매창 호가창 보는 맞습니다. 분들도 계신데 네. 그거 봐서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 맞습니다. 지금은 매매는 좀 잠시 닫아두고 네. 미래에 어떤 산업이 뜰 건지 또 내가 투자할 기업이나 혹은 업종이 어느 쪽이 될 건지를 공부하는 시간으로 좀 가는 게 좋겠다. 네,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부하는 네.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인터넷 정보도 참고하면 좋겠고 리포트나 이런 것도 좋지만 일단은 그 회사가 내놓은 사업 보고서 네. 이걸 좀 정독을 해보면 느낌이 좀 아마 올 거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도 한번. 근데 정말 많은 기업 뭐 개인 투자자들이야 뭐 한 뭐 뭐 20, 30 종목 안쪽에서 대체로 다 해결이 되겠지만 네. 아마 차장님은 또 정말 많은 기업들을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아무래도 좀 그렇죠. 그 많은 회사들 사업 보고서며 리포트 보시기가 시간이 정말 부족하시겠습니다. 예, 제가 하루에 한 4시간 조금 안 되게 자는 것 같아요. 네. 12시에 자서 한 3시 반에서 4시 정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야, 정말 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네. 네. 스스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네. 방법을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네. 누가 요약을 해서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어주면 좋을 텐데 아. 그게 불가능하니까 제가 조금 더 시간을 네. 할애하는 방법밖에 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네. 부장님은 3시간 주무신다고 그랬죠? 네. 낮잠만요. 네, 부장님. 저를 많이 잡니다. 네. 3시간밖에 예. 안 주무십니다, 낮잠. 네. 아, 네.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이선혁 부장님이십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신한금융투자. 네. 네. 자, 아무튼 우리 사영관 차장님 앞으로도 네. 자주 저희 3프로TV에서 좀 뵙기를 바라면서 이런 정말 좀 명확한 그리고 주관이 뚜렷한 이야기를 해주셔야 또 물론 이제 이 말씀에 그냥 막 이렇게 듣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이 얘기조차도 비판적으로 여러분이 좀 들으셔야 네, 가장 맞습니다. 좋은 거죠. 그렇죠.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교보증권 사영관 차장님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약세장에서 더 강해지는 오종태의 특급 솔루션. 주가를 결정하는 8가지 변수.